살짝 끌어내면서 경기 템포를 놓쳤습니다만 정해찬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. 앤드원이네요. 자, 하지만 콜이 좀 달랐나요 심판이? 자, 심판이 한쪽에서 바스켓 카운트였고요, 한쪽에서는 다른 콜이었는데,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. 오펜스 파울, 득점 무효, 그리고 공격권 레인보우로 넘어갑니다. 그렇죠. 심판끼리 수신호가 다르면 저렇게 협의를 해서 또 콜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자, 스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요. 그렇습니다.